인도네시아 남부 코모도 섬. 제왕의 땅이다. 튼튼하고 강력한 갑옷을 온몸에 두른 코모도 섬의 무법자. 저보다 더 큰 동물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궁극의 사냥꾼.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던 것처럼 코모도 왕 도마뱀은 이 섬을 지배한다. 길이 3m, 몸무게 150kg. 코모도 왕 도마뱀은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포식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고립된 섬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먹이를 보자마자 달려온다. 다른 도마뱀들이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것과 달리 코모도 왕 도마뱀은 톱니처럼 생긴 이빨로 뜯어먹을 수가 있다. 한 달에 한 번만 먹고도 살 수 있지만 제 몸무게 반 이상을 먹어야 성이차는 대식가다. 가뜩이나 부족한 먹이에 경쟁자가 늘었다. 좀처럼 결판이 나지 않는다. 지루한 대결이 계속 이어진다. 그렇다고 서로 공격을 하거나 먹이를 들고 주량낭을 치지 않는다. 이미 보호구역에서의 배식에 익숙해진 모양이다. 과거 야생에서의 코모도 왕 도마뱀은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살면서 자신만의 왕국을 거느린 절대적인 지배자였다. 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이는 육중한 몸. 코모도 왕 도마뱀은 어떻게 사냥했을까? 4km밖에 사냥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후각이 뛰어나다.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긴 혀를 이용해 냄새를 맡으면서 사냥감을 추적한다. 게다가 긴 꼬리도 한몫한다. 멧돼지도 쓰러뜨릴 만큼 강력하다. 입안의 끈적끈적한 침은 비장의 무기. 침에는 독성 박테리아가 있어 한번 물리면 치명적이다. 코모도 왕 도마뱀의 모든 것은 최상위 포식자로 살아남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왜 고립되어 힘겹게 살고 있을까?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코모도 왕 도마뱀은 약 3,000마리. 코모도 섬에 인간의 마을이 생기자 보호구역으로 밀려나야만 했다. 주식이었던 피그미 코끼리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염소는 인간의 철벽 방어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무적의 포식자가 아니다. 보호구역의 거주자일 뿐이다. 코모도 왕 도마뱀이 필사적으로 되는 때가 있다.
수컷들이 난폭해진다. 5월부터 8월, 코모도 왕 도마뱀의 짝짓기 철이다. 산행의 본능은 일었어도 자신을 닮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본능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남았나 보다. 승자는 이제 암컷에게 다가간다. 수컷이 암컷의 몸에 볼을 문지르는 것으로 구애를 시작한다. 배고픔보다 더 강렬한 번식의 욕구. 덕분에 코모도 왕 도마뱀은 이 지구에서 몇 대를 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암컷은 20개 남짓의 알을 낳는다. 알이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 8개월. 새끼가 나오는 3월쯤이면 코모도 섬엔 곤충이 많아진다. 다음해 3월, 높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새끼가 보인다. 코모도 섬의 포식자.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때엔 오히려 먹잇감이 된다. 위협이 되는 건 뜻밖에도 코모도 왕 도마뱀이다.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육식동물의 습성인지 무엇이든 먹고 보는 사냥꾼의 본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새끼는 동족을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서글픈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 다행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위험으로부터 피신하는 법을 알고 있다. 나무 위의 작은 곤충이나 동물로 산행의 기술도 익힌다. 새로운 젊은 사냥꾼은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 하지만 이 섬엔 더 이상 사냥할 것이 없다. 날카로운 발톱, 강력한 꼬리, 치명적인 독을 가졌지만 무적의 사냥꾼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의 서식지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